지금 11월 초에 가을인데 여기는 처음 오는 곳이에요.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었는데 간다 하다가 못 오다가 드디어 이제 온 거예요.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오늘 가방 무게 재보니까 약 13kg 됩니다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그렇지 햇빛이 되게 강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구름 한 점 없어요.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어요. 근데 지금 기온이 낮습니다. 오늘 온도는 최고가 9도, 최저가 영하 1도네요. 계속 오르막길밖에 안 나오네요. 차워. 아 맞네, 왠지 여긴 것 같아요. 느낌이 그래. 일로 가면 나온다. 야 근데 나무가 되게 이국적이네. 멋지다. 이쪽에 저랑 이렇게 한 분 계신데 저 반대편이 좀 피칭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반대편으로 오니까는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 길이고 뭐 경사가 져가지고 텐트 피칭 가게 전혀 안 나옵니다.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사람 걸어가는 길이고 전혀 피칭할 공간이 안 나와요. 아 근데 보면 볼수록 멋지다. 에어매트를 하나 샀어요. 니모 텐서 익스트림인데요. 저번 영상에서 에어매트 사용했던 게 바람이 좀 잘 빠진다고 그랬잖아요. 요거를 원래는 미리 사놨어요. 이번 동계 시즌에 백패킹을 다니려면 이참에 조금 더 레벨이 높은 거를 사보자 해서 요거를 산 거고요. 그 다음에 조금 가볍게 다니고 싶어가지고 랩 울트라 미틱 360을 샀어요. 그래서 내한 온도가 영하 8도까지고요. 동계 때 조금 더 쾌적하게 즐기고 싶어가지고 구매한 건데 그래서 오늘 테스트 할 겸 겸사겸사 가지고 나온 거예요. 오늘이 최저 온도가 영하 1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쇠고기 비빔밥, 의성마늘 핫바, 튀김 우동 이렇게 준비했어요. 어우 추워. 따뜻한 물 한 잔 먹어야지. 배고파. 맛있겠다. 요즘에는 캠핑이든 백패킹이든 술을 잘 안 먹는데 오랜만에 소주 한번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.
아우 좋다. 아직 의성마늘 요거 남아 있어가지고 아 잘 익었다. 지금 땅이 이렇게 경사졌어요. 좋아.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누워 있어도 미끄러져서 내려옵니다. 아휴. 지금 영도예요, 영도. 지금 카메라에는 담기지가 않는데 막 하늘이 별이 엄청 쏟아집니다. 별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희미하게 많이 보이는 게 아니고 되게 밝아요. 와. 지금 8시예요. 8시인데 백패킹 오니까는 좀 일찍 자게 생겼네요. 캠핑할 때는 그렇게 좀 이것저것 막 할 게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항상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 좀 일찍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지금 오전 6시 7분이에요. 목소리는 크게 낼 수가 없어요. 오늘 일출 시간이 오전 6시 55분이에요. 그래서 지금 보면 바깥 상황은 이렇습니다. 지금 뭐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 새벽 시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집니다. 아침으로 빵과 우유를 먹을 거예요. 아주 간단하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. 이거는 어제 파리바게뜨에서 사왔어요. 맛있는 샌드위치. 제가 샌드위치를 좀 좋아합니다. 많이. 네. 바로 앞에 연못이 있어가지고 물 냄새, 흙 냄새, 풀 냄새, 자연의 향기 너무 좋아요. 지금 온도는 영상 1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아침 햇살 비춰지니까 노란색빛 단풍이 너무 멋져 보입니다.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재밌게 놀다 갑니다. 저는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고요. 좀만 내려가면 제 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